안녕하세요.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세승빈 팀입니다. 여러분, 사극 드라마에 나오는 품이 있고 우아한 중전마마를 보셨나요? 어떻게 중전마마가 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후궁이 중년이 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바로 간택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조선시대 왕비 간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시작합니다. 간택의 절차는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으로 왕비가 되는 세 번의 면접 절차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간택의 조건은 가문 내력과 인품이 중요하고 외모도 중요합니다. 외모는 복스러운 얼굴, 둥글고 큰 턱, 가느다란 눈, 가느다란 눈썹이 정말 중요했죠. 가슴이 너무 크거나 양미간이 좁고 입술을 자주 적시는 건 기피했습니다. 간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조선 태종 때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간택이 시작되면 13살에서 20살까지 미혼 여성들에게 금혼령을 내려요. 혼인을 금지하는 거죠. 그들은 사주와 정보들이 적힌 단자를 올리고 왕실 어른들이 대략 15명의 소녀를 뽑아서 뽑힌 그 소녀들은 1차 면접 초간택에 참가합니다. 복장은 노랑 저고리 다홍치마, 얼굴은 화장기 없는 얼굴. 초간택에서는 외모와 예절 등을 심사합니다. 1차 면접 초간택에 합격하면 2차 면접인 재간택을 본답니다. 재간택 때는 초간택보다 조금 화려하게 꾸미고 식사 예절 정도를 심사합니다. 최종 면접의 3명을 뽑는 단계이죠. 마지막 단계인 삼간택에서는 왕실 어른들과의 면담을 통해 최종 왕비를 간택하죠. 근데 간택에서는 문제점도 존재했습니다. 딸의 나이를 속이거나 비밀리에 몰래 혼인시키는 등 간택 당자를 올리는 것을 피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왕비가 될 사람은 내정된 경우가 많았기에 사실상 나머지 소녀들은 들러리인 셈이죠. 그리고 입궁을 위한 가마와 복장 등의 가격이 어마어마해서 감당하기도 어려웠답니다. 삼간택에서 떨어진 소녀들은 평생 혼인하지 못하고 스스로 후궁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간택은 정략 결혼으로 세력을 지키려는 도구로 많이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왕비가 되는 방법인 간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전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